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충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김두관, 김지수 나머지 당대표 후보들도 저마다 적임자임을 내세웠지만 독주체제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충남 순회 경선. 후보들은 저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뿐 아니라 충남 내에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며 불평등 양극화를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 발전의 적임자가 자신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2003년 행정자치부 장관 할 때 균형 발전 특별 4개 균특 핵계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만든 장본인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균형 발전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도 국토 불균형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등에 국가가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만 정부 대책이 없다며 전국 곳곳에 지능형 송배 전망, 즉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의 곳곳에 인구가 소멸돼서 사라질 시군들이 이제 바람 농사꾼, 햇볕 농사꾼으로 득실거릴 겁니다. 지방으로 가지 말라고 말려도 먹고 사는 길이 해결되는데 왜 충남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년 정치인인 김지수 후보는 미래 세대에게 부족한 것은 기회라며 차별 없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깨했습니다. 차별 없는 기회의 나라는 자신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차별 없는 기회의 나라는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미래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충남도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88.87%의 표를 얻어 대표 연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20% 넘는 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정봉주 후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